네. 자기를 버텀에서 넣고 세로리에요 과로리에요 그 다음에 이스트 넣고 푸세요 같이 이스트도 넣고 푸세요 다 풀어졌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네, 이 정도 됐고.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설탕 안 됐군요. 네. 자, 더, 그럼 더 풀죠. 그 사이에.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설탕. 자, 소금. 베이킹 파우더. 넣고. 이걸로 이렇게 섞어보세요. 가루랑 유지를 먼저 섞은 다음에 액체 재료를 집어넣는 이제 블렌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파이류에 있는데 사과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스콘을 사과파이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죽을. 이게 이제 저기 그림을 플레인 스콘 그림을 보면 이제 절단면이 이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건 이제 크로코다일 티스, 뭐, 악어의 이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채를 치겠습니다. 설탕 입자가 좀 커가지고, 설탕 입자가 아니라 소금 입자가 좀 커가지고,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소금이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 넣으세요. 넣고. 이렇게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네. 넣고요. 하나 더 넣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하세요. 자, 저절로 가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버무리면서 잘라주세요. 우리 소보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소보로처럼 비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런 식으로 비벼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지와 밀가루가 비벼지는 거고요. 이게
그 유지가 이제 밀가루 사이로 스며들지 않게 유지는 아주 되게 차가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도 차가운 상태여야 돼요. 비벼주세요. 그렇지. 이제 비벼주세요. 계속. 약간 이제 누렇게 변해요. 보면 이게 유지랑 밀가루가 이제 피복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밀가루의 유지가 피복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복이 되면 밀가루의 색이 약간 연한 고동색으로, 연한 고동색으로, 연한 뭐 갈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약간 진해지죠, 색이? 보여지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만 됐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색이 약간 이제 변해요. 색이 약간 변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 닦고 보시죠. 손 닦고 자. 되고 이번에는 요걸 좀 치워서 돌리면서 할 겁니다. 자, 이제 보게 이렇게 넣고 자. 3분의 1 넣고